먹는 거 아니야? 뱀독이요?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르다 허리를 다친 서명복 씨. 한 달이 지나도 차도가 없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이고 허리야. 엠블리치를 받아도 소용없고 짐을 나대도 안 나네. 아이고 허리야. 명복이 집에 있나? 오셨어요. 웬일이야? 아, 어여 나와봐. 친구가 허리를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김양구 씨가 챙겨온 것은 뱀술. 웬 뱀술이야? 이거 내가 약으로 쓰려고 3년 전에 담아놓은 건데 허리 아픈 데는 이거만큼 좋은 게 없지. 자, 우리 빨리 한잔하자고. 허허, 이 사람 서둘긴. 뱀술은 아무렇게나 먹는 게 아니야. 자넨 가서 방에 불이나 좀 떼. 어디? 이건가? 겨울도 아닌데 보일러를 틀지. 돌아가는구나. 하지만 명복 씨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아, 이렇게 더운데 왜 보일러를 틀라고 해서 그래? 아이고야. 아이고. 자, 여기 있네. 빨리 따라봐. 아니, 이게 술인 줄 아나? 약이라고, 약. 이 사람. 응. 이거 좋겠네. 자. 야, 봐. 김양구 씨는 냉면 대주에 가득 뱀술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마시기에는 너무 많은 양의 뱀술을 권했습니다. 이거 양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한 번에 나으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자, 그래서 쭉 들이키라고. 응? 에이, 이 허리만 낫는다면야. 명복 씨는 친구가 시키는 대로 1리터 가까이 되는 양의 뱀술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저 독한데. 이제 한숨 푹 자라고 땀을 흘리면 허리가 한결 괜찮아질 거야. 응? 아, 괜찮아질 거야. 그래, 아, 괜찮아진다고. 보일러를 켜놓은 뜨거운 방 안에서 소주보다 독한 뱀술을 마신 명복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와, 이 술 다 드신 거야? 아버지! 아버지! 식사하셔야죠! 엄마 선생님, 아니 이걸 다 마셨네? 어? 아, 왜들 그래? 아이고,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갛대요? 아, 원래 그래요. 약초가 몸에 퍼지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 자게 내버려 둬요. 그렇게 4시간이 지났습니다. 이게 벌써 몇 시간째야?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거 혹시 뱀독이 온몸에 퍼지는 거 아니야? 뱀독이요? 아이고, 이러다 처상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너 얼른 119에 신고부터 해. 예, 예, 얼른. 알았어요. 아이고, 여보. 아이고, 여보. 여보세요. 여보. 119죠? 화북철동, 고속철동. 화북 영렬이 화북... 상주소방서 화북대기소에는 한 명의 대원이 근무하고 있었고 신고를 접수하자 신속히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김현수 대원은 먼저 사고자의 혈압을 체크했습니다. 명복 씨의 혈압은 정상 혈압보다 훨씬 낮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의식도 없고 혈압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빨리 병원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예? 화북면에서 상주에 있는 큰 병원까지는 40분 이상이 걸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괜찮으세요? 이송하는 도중 갑자기 환자가 구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빨리 좀 와주세요. 김 대원은 운전 중이었지만 즉시 차를 멈추고 응급조치를 해야 했습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속이 불편한지
술 드시는 게 자꾸 올라오시나 봐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빨리요. 아버지. 아버지 괜찮으세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김대원은 즉시 흡입기를 이용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특히 환자가 혼수 상태이고 호흡이 약하기 때문에 신속히 대처해야 했습니다. 하부면에서 병원까지는 큰 고개를 두 개나 넘어야 하는데 이송 도중에 환자는 구토를 심하게 하여 기도를 폐쇄할 우려가 있어 입안에 오물을 제거하고 산소를 공급하면서 병원 이송하였습니다. 여보, 병원에 다 왔어요. 조금만 참아요. 의료진은 명복 씨에게 링겔을 주사하고 혼수 상태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뱀술을 입으로 섭취하게 되면 뱀술에 있는 뱀독도 위산에 의해서 파괴되기 때문에 인체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환자는 과도한 양의 알코올을 짧은 시간 내에 섭취했기 때문에 깊은 혼수 상태에 빠진 것이고 이런 깊은 혼수 상태는 보통 잠들었을 때와는 달리 기도가 막힌다거나 구토한 음식물이 폐로 흡인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휴지 좀 드십니까? 다친 허리를 낫게 하려고 약으로 마셨던 뱀술. 하마터면 독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신속한 응급조치 덕분으로 서명복 씨는 7시간 만에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니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그래?